추위가 증상인 질병, 우울증, 우울감. 우울한 게 심리적으로가 아니고 정말 춥다. 진짜 우울증입니까?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우울증과 우울감은 좀 다릅니다. 우울증은 예. 일단 질환이고요. 어떠한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병으로 진단되는 것인데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. 제 예전 기억에 대학 시험을 한번 떨어지고 나서 1월 달에 남들은 따뜻했는데 대학 붙은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추웠습니다. 이게 예. 상대적인 그런 느낌인데 우울감 또는 우울증이라고 한 증상 자체가 활동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끼는 시간이 많습니다.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추위를 느끼지 않죠. 그렇지만 이 실제로 우리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우울감 자체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줄면서 대사가 떨어지고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추위를 더 느끼는 것이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. 거꾸로 봐가지고요, 교수님, 그러면, 좀 약간 겨울에 좀 우울하다 이러면, 따뜻한 데가 있고,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덜 우울해집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.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겨울철에도 가능하면 따뜻하고 햇볕이 많을 때 활동을 하는데 어르신들 친구분들 같이 계시고 또 여럿이 같이 어울리시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더 따뜻함을 느끼는데 동물들이 같이 모여서 따뜻한 거랑 좀 달리 우리가 유대감을 통한 우울감을 극복해서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